찾은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도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재밌는 거를 한번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그네가 깊은 산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알려주세요. 주위를 살펴보니 깊은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말했어요. 살려주시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나그네는 호랑이를 힘들게 꺼내주었어요. 나그네는 참 착하죠? 마음씨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울며불며 씨 정하던 호랑이가 으르렁 하더니 나그네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나그네는 큰 소리로 나그네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어흥, 사람이 만든 힘든 함정에 빠진 것이니 널 잡아 먹어야 돼. 잠깐만요. 널 잡아 먹어도 되지? 호랑이와 나그네는 누가 잘못했는지 소나무에게 물어보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쁘지. 사람들이 우리들을 나무들을 마구마구 베어가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라니까. 우호호호 그것 봐라. 흥, 호랑이는 입을 쩍 벌렸어요. 잠깐만, 적어도 해번은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당연한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우리 소를 실컷 부려 먹다가 나중에 잡아먹기가 한다니까. 우허허허 그것 봐. 어흥, 호랑이 또 입을 쩍 벌렸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그네 토끼에게 우물우물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 잡아먹는다지 뭐였냐? 지는 그렇다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호랑이는 모두 자기 편인 게 소이 나서 얼른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었어. 호랑이 말에는 토끼가 깔깔깔 웃었어요. 구해준 은혜를 모르는 주제에 멍청하게 기저하다니. 나그네를 어서 가요. 호랑이는 그제야 엉엉 울며 후회했어요. 나그네는 영리한 토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례동화에서 여덟 이야기, 많은 이야기 중에, 호랑이와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또 봐요. 그럼 안녕!